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끝나기 전에 한번 이쪽 와봤는데 얻어 걸려서 사당 하나 찾았습니다. 문제는 어떻게 올라가지? 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. 중간에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벽도 튀어나와 있고, 나오자마자 케이스가 또 반겨주네요. 아이템을 좀 쓸만한 게 없나? 케이스에 쓰긴 내구도가 아까워서. 이제 방패치기는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앞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뛰어보자. 돌아가는 거야 뭐.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? 워프하면 되니까. 헐. 스태미너가 얼마 없는데? 오, 봐봐요. 스태미너가 충분한데도 그냥 떨어졌죠? 그나저나 깜짝 놀랐네. 설산에서 하긴 지금 사당 캐를 안 받아가지고 사당이네 메인 캐 신수 캐를 안 받아서 이가단 본부에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.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. 좋은 링크를 위해서 옷 좀 입혀주죠. 일단 온 김에 요쪽, 아 여기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아 게트사는 요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? 어차피 산 위쪽이라 방패 서핑하면 되니까. 또 서핑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? 서핑하다가 배 부서지면 고르죠. 그럼 데미지가 쌓일 것 같고,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죠. 자, 아래쪽으로 날고 있고요. 이게 뭐지? 그냥 돌인가요? 아, 그냥 돌이구나. 밑에가 그냥 사막인 것 같고.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으려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네요.
앞으로 지금 진행이 안 돼요. 그래서 뒤쪽으로 다시 내렸고. 오, 저기 사당이 하나 있네요. 지금 근데 큰일 났네. 맵이 비활성화돼서 도망을 못 가는 위치인데. 키마주스의 사당. 포인트 찍었습니다. 여기 나가려면은 표범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딱인데 보이지도 않네요. 저기 있다. 폭탄으로 놀래킨 다음에 탑을 가는데. 되네 이게. 다음부터는 폭탄을 이용해야 되겠어요? 이게 돼지야. 하긴 소리에 민감한 가능성은 있네. 아, 여기 그거구나. 항상 보고 길 따라오는 게스트인데 얻어 걸렸네. 아,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동하기 편해졌습니다. 온 김에 여기 퀘스트나 좀 해볼까요? 내가 얼음 구하는 게 정말 귀찮았던 걸로 기억나는데. 상점이 몬스터들 옆에 있네. 근데 이거 신기하네. 아무리 그래도 일반일 텐데. 여기 어딘가가 노래 표범 그게 있었는데. 레이싱 접수처. 위치만 좀 찾아보려고 돌아보고 있어요. 저 안쪽에 신수 있는데. 그럴리. 어디지? 가능할 것인가?
어째. 야자수가 좀 있었는데. 맵을 볼 수가 없어서. 뒷짐만 하고 있습니다. 여기를 가볼까나? 뱃불이 있는 게 불안하죠? 보이드래곤이네요. 몬스터들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까지 따라올 것 같진 아니니까. 삼각 여기네. 딱 보이드래곤 한 마리가 여기 있었구나. 몬스터 주둔 친구. 좀 카라바자인가? 거기였던 것 같은데. 아닌가 보다. 이 앞에가 인 것 같은데. 어 맞네요. 모래표범 랠리 접수처. 아니 용사가 저런 못하나? 못 얻고 말이야. 이쪽도 뭐 거의 다 찾은 것 같고 이 위쪽도 뭐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. 그 뭐지? DLC만 아니라면. 그 다음에 여긴 어차피 4개 있을 거고. 이 아래 지방도 거의 다 찾은 것 같고. 여긴 한 바퀴 돌아보죠. 지금 가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대충 찍은 거라. 마을이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. 나잖아. 요정 수급을 좀 해야 되는데. 마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. 풀세트로 입어줬고요. 방패가 탈테니 바꿔줍니다. 마을 아니에요. 마을로 갈게요. 지금 뭐가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지? 참고로 폭탄 화살은 꺼내자마자 폭발합니다.
활이구나. 마을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사당캐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마구로 캐네요. 필요 없어요. 저기 마을 족장님은 메인캐를 주실 테니까. 아무것도 안 입고 떨어질 뻔했어요. 옷가게구나. 여관이고 잡화점이네요. 이때마다 사고 있는 고론의 양식료 얼마 안 해요. 아, 온 김에 포유 좀 팔죠. 어디지? 아, 여기 있다. 20개니까 19개. 아! 150밖에 안 하는 필로 드래곤빈을 하나 남기고 싹 팔았습니다. 저 나중에 방어구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하긴 할 거예요. 그럼 나중 일입니까? 동생 찾는. 자,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퀘스트 받았으니까. 저나 스태미너를 극복을 해야. 저 끝에 있는 탑 퀘스트 탑이래. 사단캐를 할 텐데 고민이네요. 자, 지금 요쪽 하고 있습니다. 여긴가? 온천에 있는 꼬마가 무언가를 숨겨두신. 아, 이거네요. 차관봉. 멋있는 거 숨겨놨다고 하는 게 있는데. 그래서 버리고 차관봉으로 상위 호환이라고 해야 되나? 돌프시대 쓰면 됩니다. 데미지는 별로 안 좋긴 한데. 돌크레셔 뭐 또 가서 주우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서.
무슨 갱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. 쾌를 안 받아서 바위가 없으려나? 그것만 확인하고 갈게요. 로스바위라는 이상한 돌고기가 있어야 되는데. 하네요. 쾌를 받으면 저기 한세 개쯤 생겼던 것 같은데 쾌를 받아야 생길 것 같아요. 참고로 여기 냄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누워 있죠? 전에 왔을 때는 파고 있었는데 요리나 좀 하죠. 아니야, 요리하려고 꺼낸 거야. 재료를 바닥에 던지면 그냥 구운 사과가 돼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자, 메뚜기 언제 또 이렇게 많아졌어? 스태미나 포션도 좀 만들자. 발톱이랑 섞은 거. 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지? 촉감 그대로네요.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들었던 맥스 순무 요리 완전 회복이랑 플러스 3개 붙는데 지금 어차피 하트 3칸이라 완전 회복이 의미가 없어요. 뭐이 정도면 되겠지. 대화를 안 하면 안 생길 테니. 동생을 위해 재료는 네가 구해와라. 좋은 형이네요. 아는 거죠. 꼭 내가 나서서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. 예전 경험상 내려가면서 죽여봐야 올라올 때 또 생겨서 그냥 바로 갈게요. 돌들이 생겼죠. 이게 바로 로스바위. 이 위로 갈 수 있나? 빠져서 하나 없어졌네요. 어쩔 수 없죠 뭐.
다른 게이트발로 바꿔서. 아이고. 슬라임이 언제 데려 다가왔지? 아이고, 또 맞았네. 내려온다. 화살 쏘는 놈 먼저. 게이드왈의 위력. 근데 제가 블랙이라서 피가 엄청 높습니다. 크리티컬을 이렇게 많이 맞추는데 거의 줄질 않아요. 얼음 좀 한번 써볼까나. 원료도 먹고 별 차이가 없어서. 올라가면 돌이 굴러 떨어졌던 것 같은데. 됐다. 돌이 오다마네요. 이런. 쌍.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창이 또 없네. 기사의 검? 근위의 검 좀 써볼까요? 아이고, 불맹이에 맞았어요. 링크가 좋은 미끼가 돼서 두 마리가 한 번에 굴러 떨어졌나 봅니다. 활을 좀 바꾸죠. 데미지가 좀 쭉쭉 나올 만한 강철 리절브. 역시 은유의 검. 내구도가 거지 같은. 강화 리잘보, 강철 리잘보.
녀석은 뭐안 건들면 안올것 같긴 한데, 지나는 길에 걸릴 것 같으니. 빨리 죽여버리면, 어, 불화살이다. 난이도가 쭉쭉 올라갈 수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. 얍. 돌이 자라나나? 자라나진 않네요. 아까 저기 있던 거 흘린 것 같은데. 쓸데없이 시간을 좀 많이 버리긴 했는데, 뭐 죽는 것보단 나니까. 예전에 돌만 갖고 튀어보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굴러 떨어지는 돌을 이용해서 몇 마리도 죽여봤는데 맘대로 안 되고. 추추들이 나오지만 의미 없죠. 어차피 들인 애들. 그래도 사단캐 하나는 끝내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동생을 위해. 링크는 먹을 수 없는 돌 요리. 요리가 되고 있는 거 맞나? 어우, 보기만 해도 뜨겁네. 냄새가 나는 게 맞나요? 용암 같은 느낌인데. 돌을 먹는. 땅이 나왔습니다. 케하라마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